네,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용입니다. 대한민국 올해의 차는 아니지만 아주 권위 있고 아주 뛰어난 상, 아주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가장 권위 있다고 생각하는 상 MCOT가 시작되었습니다. 모카 오브 더 이어, 오늘의 3년째 된 상인데요. MCOT 모카 오브 더 이어 뽑을 때마다 항상 기상이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맨날 눈이 와, 맨날 추워. 그런데 올해는 비가 오네. 아니요, 이런 날이 다 있어. 아니 지금 12월 중순이잖아요. 12월 중순이면 당연히 눈이 와야 되지 않습니까? 기후가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기상이변이 엄청난 시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도 저희 쉬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자동차, 대한민국 올해의 차, 어떤 차가 될지 끝까지 함께 살펴보시죠. 올해 차 후보들을 선정하고 그리고 여러분들께 투표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차들을 한 대 모았는데요. 2023년 가장 주목할 만한 자동차 5대입니다. 이 5대 각각 굉장히 독특한 자동차예요. 서로 아무런 연관관계가 없고 어떤 게 더 뛰어나다, 어떤 게 더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각각의 개성이 뛰어난 자동차들이죠. 자, 왼쪽 끝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지금 어디선가 소리가 들리고 있는데, 아니 왜 얘만 이렇게 시끄러워? 이유가 있죠. 여기 있는 다른 자동차들은 다 전기차거나 하이브리드 차입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자동차, 이런 것들이 이미 전기차로 많이 옮겨간 거예요. 물론 내가 사지는 못하지만, 그렇지만 관심은 전기차 아니면 하이브리드 차다, 이렇게 소비자들의 반응을 살펴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 여기 나와 있는 쉐보레 트랙스, 이 차는 올해 나온 자동차 중에 가장 임팩트가 강했다, 가장 충격적인 자동차였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저희 모카에서도 엄청난 조회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점은 가격이었을 텐데요.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자동차들 가격이 높으면 높을수록 잘 팔린다, 그리고 고급차면 무조건 잘 팔린다, 이런 공식도 있었는데요. 쉐보레 트랙스가 나오면서부터는 가격이 조금 저렴해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어야 좋은 자동차다, 이런 식으로 생각이 바뀌는 이런 큰 계기가 되기도 했죠. 그런 면에서 쉐보레 트랙스 당연히 올해의 차가 될 만한 자동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기아 레이 EV가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다 알고 계시죠? 전기차 중에 가장 저렴하다, 그리고 LFP 배터리를 처음으로 도입했다, 그래서 주행거리는 상대적으로 적지만 가성비가 어떤 차보다 뛰어나다, 이런 얘기를 듣는 자동차죠. 실제로 경차의 혜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업자들의 입장에서는 부가세를 환급받는다거나 여러가지 혜택을 그대로 이어갈 수 있다는 장점, 그리고 실내 공간이 굉장히 넓다는 장점. 그래서 이 레이 EV가 나오면서 이 전기차란 무엇인가, 전기차는 어떻게 해야 잘 팔리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크기에서나 성능에서나 실용성 모두에서 이 레이 EV만한 게 사실 없죠. 그래서 올해의 자동차로 레이 EV 뽑는데 주저함이 없을 겁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죠. 현대 아이오닉 5 N입니다. 세상에, N이잖아. 우리가 생각하는 N이라는 자동차는 뭐였어요? 당연히 휘발유 펑펑 태워가면서 서킷을 즐겁게 즐기면서 휘발유 타는 냄새를 즐기는 자동차였잖아요. 그런데 이젠 더 이상 그렇지 않다는 거죠. 미래는 달라졌다는 겁니다. 미래의 전기차는 단순하게 도로를 다니는 그냥 재미없는 자동차가 아니라 즐길 때도 전기를 이용해서 정말 즐겁게 탈 수 있는 자동차, 자동차에 정말 진심인 사람들, 자동차에 살짝 미친 환자들, 이런 사람들도 즐겁게 구입할 수 있는 자동차가 되었다, 이런 걸 보여주는 신호탄. 그런 면에서 아이오닉 5N 올해의 자동차가 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현대 산타페 하이브리드입니다. 현대 산타페 그리고 소렌토는 80% 이상이 하이브리드로 계약될 정도로 정말 큰 인기를 끄는 자동차인데요. 기존까지는 당연히 디젤이 대세였던 그런 자동차 시장, 2021년 들어오면서부터는 당연히 하이브리드가 메인이지, 디젤을 선택하면 뭔가 잘못된 선택이지, 이런 식으로 생각이 크게 바뀌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산타페 하이브리드 외관에서 불만들도 상당히 있었지만 실용성, 기능성을 통해서 이런 디자인의 아쉬움들이 나름대로 납득되는 이유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디자인에 대해서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지금 상당한 인기를 끌어모으고 있는 그런 자동차입니다. 그런 면에서 산타페 하이브리드 올해의 차로 뽑는데
손색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모델 Y RWD. 이 차도 굉장한 의미가 있는 자동차죠. 우리나라 시장에 큰 충격을 준 자동차가 있었나 싶습니다. 이 차가 등장하자마자 수입차 순위 1위 단숨에 차지했고요. 3개월 동안 만 대 넘게 판매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죠. 중국에서 생산한 차 사실 그동안 없진 않았어요. 하지만 약간 마이너였다면 이제는 중국에서 생산된 차가 우리나라에서 1위를 차지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자동차, 그리고 LFP 배터리를 사용하고도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탈 수 있는 자동차라는 걸 보여준 그런 자동차, 그리고 전 세계에서 압도적인 능력을 보여주는 전기차 메이커 테슬라의 힘을 다시 한번 보여준 자동차라는 점에서 이 차가 주는 의미는 대단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테슬라 모델 Y RWD 올해의 차로 선정하는데 손색이 없어 보이네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여기 있는 다섯 대 차들 모두 올해의 차가 될 만한 자동차인데요. 이 중에서 어떤 차가 과연 올해의 차가 될 것인지, 그리고 여러 가지 부문을 나눠 놓고 있는데 저희가 나눠 놓은 여러 부문의 상들, 어떤 차가 어떤 상을 수상하게 됐는지도 끝까지 함께 살펴보시죠. 네, 날씨가 정말 궂었죠. 그렇지만 다양한 후보차들 보고 나니까 마음이 좀 훈훈해지죠. 훈훈해지지 않습니까? 네, 저희가 이번에 후보차들도 그렇지만 저희 시승한 차들은 사실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영상 나간 것만 세어봐도 이미 50대가 훌쩍 넘거든요. 이 차들 중에서 국내 출시되지 않은 차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일단 국내 출시된 차들, 그리고 우리나라를 뜨겁게 달궜던 올해의 차들을 선정하게 됐는데요. 2024년 올해의 차 선정하기에 앞서 여러 다양한 부문의 차들을 선정해봤습니다. 부문은 총 4가지인데요 올해의 퍼포먼스카, 올해의 패밀리카, 올해의 가성비차, 올해의 럭셔리차. 그 중에 올해의 퍼포먼스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올해의 퍼포먼스카 아이오닉 5N입니다 아, 이거 미치지 않았나? 와, 너무 좋아. 사실 외관에서는 호불호가 좀 갈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기차 시대에 걸맞는 퍼포먼스카 어때야 하는지, 이 엄청난 차별점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올해의 퍼포먼스카로 선정됐습니다. 사실 요즘 자동차 매니아들 조금 곤란합니다. 왜냐면 전기차 시대 들어서는 차들이 너무 잘 달려. 그러다 보니까 퍼포먼스카가 그다지 흥미롭지 않다, 이렇게 흥미를 잃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아이오닉5에는 마치 내연기관 같은 사운드를 실내에서도 내뿜고 실외로도 내뿜습니다. 그리고 내연기관하고 거의 동일한 패들시프터 작동 방법, 이런 것들을 제공하기 때문에 전기차도 충분히 재미있을 수 있다는 점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속 100km까지 가속시간도 대단합니다. 3.4초 현대가 만든 모든 자동차 중에서 가장 빠른 가속력을 보여줬고요. 심지어는 세계 시장에서도 포르쉐 타이칸 터보 S라든지 이런 톱클래스의 퍼포먼스카하고 비교해도 전혀 손색이 없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가격은 절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죠. 그러면서도 다른 어떤 전기차보다 서킷을 더 잘 달릴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서 이 배터리가 허용하는 한 인제 스피디움 같은 서킷 끝없이 계속 달릴 수 있다는 그런 능력을 제공하고 있고요. 예전에 우리나라 자동차 만들기는 아무래도 독일 자동차에 비해서 조금 뒤처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있었지만 이 전기차 시대에서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자동차이기 때문에 올해의 퍼포먼스카로 선정했습니다. 모카가 뽑은 올해의 가족차, 올해의 패밀리카는 산타페 하이브리드입니다. 7인승 아니에요? 신기한 거 같다. 6인승이면 중막하네. 기존까지 SUV들은 둥글둥글하고 무난무난한 형태에 그치고 있었는데, 게다가 산타페라는 자동차는 특히나 무난한 자동차였는데 여기서 벗어나서 완전히 깔끔하고 완전히 미래적인 SUV 느낌을 취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합니다. 자동차의 형태에 대해서는 호불호가 갈립니다. 자동차가 왜 이래?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죠. 근데 그럴만도 합니다. Form follow function 이라고 얘기하는 이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고 하는 대명제, 이런 명제를 갖춘 게 특징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선 뒤쪽 해치를 활짝 열어서 젖힐 수 있다는 큰 장점을 갖고 있죠. 이렇게 되면 짐을 넣고 빼기도 편하고 차크닉이나 차박을 할 때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기능적으로 가장 박스 디자인에 가깝게 디자인을 했기 때문에 이 3열까지 있는 모든 좌석, 모든 사람들이 여유롭게 정말 충분한 공간을 즐긴다는 것도 아주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죠. SUV란 것은 못 움직이 이래야 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산타페 하이브리드 1.6L 터보 하이브리드다 보니까 친환경적이기도 하고 더 경제적이기도 한 면을 아주 높게 평가할 수 있었습니다. 가족 전체가 함께 이동한다면, 이 즐거움을 함께 나눈다면 최고의 자동차가 될 수 있는 자동차 산타페 하이브리드, 올해의 패밀리카로 뽑는데 손색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카가 뽑은 올해 최고의 합리적인 차, 가장 가성비 좋은 차는 레이 EV입니다. 다들 얘기합니다. 전기차가 미래인 거 뭐 당연하다, 그럴 수 있다. 그런데 전기차 가격은 너무 비싸서 살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죠. 뭐 전기차는 다 럭셔리카, 다 비싼 차밖에 없으니까 전기차는 부자들의 사치품이냐, 이런 불만들이 가득한데, 어떤 전기차를 만들면 잘 팔리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차면서도 아주 잘 달리고 공간 아주 넉넉하고 매력이 넘치는 자동차라고 할 수 있죠. 무엇보다 가격이 2775만원, 야, 서울시 보조금 647만원인데요 2천만원 초반에 살 수 있죠. 지역에 따라서는 2천만원 이내에도 살 수 있는 자동차니까 이거 가솔린 자동차하고 큰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게다가 취등록세 전혀 없고 사업자는 부가세 환급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 앞으로 저렴한 전기차의 보급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첫 단추가 된다는 점에서 레이 EV 아주 높이 살만한 가성비 자동차로 뽑게 됐습니다. 올해의 럭셔리 자동차 바로 롤스로이스 스펙터입니다. 와, 아니 근데 이건 너무 럭셔리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BMW i7만 해도 최고의 럭셔리카로 꼽는데 손색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BMW가 대단하다기보다는 전기차가 대단한 거죠. 럭셔리카 기준을 보면 단순합니다. 정숙해야 되고 잘 달려야 되고 승차감 좋아야 되고 공간이 커야 되죠. 겉에서 봤을 때 완전한 차별점을 갖고 있어야 되고요. 이런 것들이 모두 갖춰져야 럭셔리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차를 보면 기본적으로 가솔린차보다 압도적으로 정숙하고 압도적으로 잘 달리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한 입장에 서 있습니다. 스펙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알미늄 스페이스 프레임에 플라나 서스펜션을 갖추고 있어서 마치 도로 위를 떠가는 것 같은 느낌을 만들어내고 있죠. 롤스로이스란 브랜드는 당연히 가솔린을 펑펑 태우면서 달리는 자동차라고 생각했는데, 전기차 시대로 넘어오면서 기존에 있었던 어떤 롤스로이스보다 정숙하게, 어떤 롤스로이스보다 잘 달리는 자동차로 이렇게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그리고 롤스로이스가 앞으로 모든 자동차를 전동화한다는 그 시작이란 점에서 롤스로이스 스펙터는 중요한 럭셔리 자동차로 선정하는데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자, 그럼 부문별 시상은 마쳤고요. 대망의 2024 모카 올해의 차 한 개의 상만 남겨놓고 있는데요. 현장으로 떠나서 살펴보시죠. 네, 이렇게 다양한 상들을 살펴왔는데요. 모든 차들이 다 상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리고 올해의 차를 받는 것도 이 모든 이 차들 하나하나가 모두가 올해의 차를 받아 마땅한 자동차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안타깝게도 단 한 대가 받을 수 있는 것이 올해의 차죠. 자, 2023년 M코티 올해의 차, 대한민국 모카의 올해의 차는 바로, 광고 보고 가시죠. 네, 7만 5천 명이 투표해 주셨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투표해 주셨고요. 저희 모카 직원 10명이 동시에 투표한 결과, 우리나라에서 가장 훌륭한 자동차는 아니고 2023년 대한민국에 판매된 올해의 차는 바로 아이오닉 5 N입니다. 와, 와, 자, 박수 치라우. 와, 오, 아이오닉 5 N이 올해의 차를 수상하게 됐네요. 정말 믿어지지 않는 현장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설문조사를 올릴 때만 해도 반신반의했어요. 영국에서는 톱기어 올해의 차를 수상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성과라고 할 수 있는데요. 10년 전만 해도 이 현대자동차 톱기어에서 조롱받는 자동차였잖아요. 그런데 더 이상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그 영국의 콧대 높다는 톱기어조차 카 오브 더 이어로 선정하는데 손색 없는 자동차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구독자님들 사이에서도 올해의 차를 꼽는데 손색 없는 자동차로 이렇게 선정됐다는 게 저희도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요즘 들어서 전기차의 인기가 사그라든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역시나 많은 소비자들이 선택하는 자동차는 이렇게 전기차면서
재미있으면서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뽐낼 수 있는 자동차, 그리고 기존에는 없었던 세그먼트, 그리고 많이 팔릴 자동차가 절대 아니잖아요. 올해의 차라고 하지만 판매량으로 따져보면 아무것도 아닐 겁니다. 이렇게 판매량이 형편없지만 그럼에도 소비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차를 만들어낸다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한 응원으로 이 많은 분들이 이 차를 선택해 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저희 또한 마찬가지의 의미로 응원하는 마음으로 아이오닉5N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네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차들 이렇게 상을 모두 받게 됐네요. 다들 아시겠지만 가요 톱10을 봐도 마지막에 앵콜 공연 하잖아요. 그 앵콜 공연하듯이 저희 앵콜 시승기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 어떤 차인지 자 가서 보도록 하죠. 원래는 안 타는 건데 아 너무 타보고 싶어. 스포츠카라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만듭니다. 스포츠카 기존까지는 당연히 많은 것들을 희생하는 자동차였어요. 뭔가 좀 아쉬웠다면 이젠 그렇지 않죠. 이제는 제대로 즐기면서도 당연히 경제적이고 즐기면서도 당연히 실용적이기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차는 이코 모드 켜서 굉장히 부드럽게 이렇게 주행할 수도 있고 N 모드를 켜서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나? 가변 댐퍼도 갖고 있고 갖고 있을 건 다 갖고 있습니다. 아유 씨. 아 세상에 너무 심하게 만들었죠? 사실 좀 심합니다. 어우 씨. 어우 씨. 어우 씨. 아니 이게 장난해. 아니 장난하세요. 아니 이렇게 엄청난 물건을 거리에 풀어놓으면 어떻게 해? 야 이건 지금 너무 심하다.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면허증을 따로 따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500마력 이상 자동차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거리에 나오는데 500마력 이상의 자동차들은 뭔가 면허증을 따로 받든가 이걸 하지 않으면 큰일 날 수도 있겠습니다. 어우 너무 강력한데? 이 스포츠카가 치고 나가는 느낌을 그대로 너무 잘 살려놓고 있어서 변속되는 느낌이나 스포츠카를 타는 느낌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재밌어요. 굉장히 재밌는 느낌입니다. 아 한 가지 마음에 안 드는 건 이 사운드인데 너무 유치해. 사운드가 사실 귀로 듣는 거 같지만 사실 자동차에서 사운드는 대부분 몸으로 느끼는 거죠. AMG 사운드 같은 것도 우르르르 이런 느낌이잖아요. 우르르르 이런 느낌이어야 되는데 이건 귀로 먼저 들리니까 이게 굉장히 장난감 같고 이 차에서 들리는 게 아니라 그냥 스피커에서 들리는 것 같이 그리고 멀리서 들리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이 보닛 안쪽에서 나는 소리가 여기로 울려 들어와서 그럴까요? 이렇게 넘겨지기 때문에 넘어오기 때문에 아마 그 소리가 더 멀리서 들리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게다가 사운드가 어떤 느낌이냐면 이 슈퍼소닉 사운드는 약간 미끄러운 곳에서 헛도는 것 같은 그런 사운드를 내요. 쉬 이런 느낌이 들어서 타이어가 헛도는 소리 이런 소리 나면은 되게 기분 이러면 살짝 기분 언짢거든요. 그 언짢은 사운드가 살짝 납니다. 아 요거 사운드는 진짜 훨씬 더 잘 가다듬어야 되겠다. 지금 많이 부족합니다. 너무 웃기죠? 슈퍼소닉 사운드라는 건데 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이런 소리가 납니다. 이게 변속단이 실제로 변속이 아니잖아요. 실제로 변속이 아닌데 그런데 굉장히 변속같이 느껴집니다. 예를 들면 8단 8단을 넣으면 RPM이 낮기 때문에 출력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출력이 낮아져. 출력을 높이려면 기어 단수를 낮춰야 됩니다. 그리고 속도를 높이려면 기어 단수를 올려야 돼요. 가솔린 자동차에 있었던 그 약점을 이렇게 전기차로 그대로 약점 그 자체를 그냥 가져왔습니다. 그게 좋은 건가? 좋은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가솔린 자동차에 변속되는 느낌 아 너무 잘 살아있네요. 그런데 사운드가 좋고 나쁘다 요걸 떠나서 사운드가 있는 게 좋으냐 없는 게 좋으냐를 놓고 보면 지금 봤을 땐 있는 게 훨씬 좋습니다. 사운드는 있어야 되네요. 있었을 때 훨씬 더 퍼포먼스가 높은 자동차로 더 잘 나가는 자동차로 느껴지게 돼요. 사실 지금 시속 60km로 가고 있는데 이렇게 시속 60km로 가면서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거죠. 이런 자동차를 사는 이유는 뭐예요? 즐기기 위해서인데 그 즐기는 모습을 잘
느끼게 해준다는 점. 많은 사람들은 이 차는 빠르게 달린다 보다 즐거움, 어떨 때 더 즐길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중시할 텐데, 그런 면에서 사운드라는 것에 관심을 기울였다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한 요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시프트라는 것에 관심을 기울인 것도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실제 퍼포먼스는 오히려 더 떨어지겠지만 감성적으로는 더 즐겁게 해주는 것, 이런 게 어떻게 차를 만들어야 된다는 포인트를 잘 잡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그렇게 즐거운 일만 있는 건 아니죠. 도로는 때로는 굉장히 지겨운 곳이기도 합니다. 앞을 계속 보고 그냥 반복된 작업을 하고 싶지 않아, 여기서 좀 벗어날래 라고 하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나.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버튼만 누르면 조용하게 이렇게 가자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HDA가 지원됩니다. 당연히 돼야죠. 아이오닉5에는 이렇게 속도를 내가 설정해 놓으면 그에 맞춰서 앞차를 따라가는 이런 기능을 제공해 줍니다. 핸들도 조향해 주고 이렇게 여유롭게 운전하는 모습을 보여주네요. 인제 서킷에 갔다가 집에 돌아오는 길, 당연히 여러 가지로 힘들겠죠. 귀찮고 하루 종일 서킷을 탔는데 집에 갈 때는 좀 편안하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지금 이 어댑티브 크루즈 너무나 소중한 기능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까지 아이오닉5N을 바라보는 시각, 그리고 앞으로 M코티를 받은 아이오닉5N을 바라보는 시각은 사뭇 달라질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좋은 차를 만들어주셨다는 점에서 현대차 임직원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리고, 그리고 저희가 상패도 마련했으니까 이거 현대차 정의선 회장님 찾아가서 상패 직접 전달해 드리도록 할 순 없을 것 같고, 사실 저희가 상을 드리려고 해도 상을 받아주시기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죠. 어떤 분한테 드릴 수 있을지 제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사님, 상무님 정도 드릴 수 있을까? 아니, 부사장님 정도 어떤 분한테 드릴 수 있을지 제가 상패를 들고 현대차를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승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 또 만나요. 저희 M코티는 굉장히 조촐한 상인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직접 찾아가서 갖다 드려요. 갖다 드리고 받기 싫어? 받기 싫으시더라도 저희가 쫓아가서 어떻게든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영업사원분한테라도 드려야지. 안 받을 수 없어. 무조건 받으셔야 돼. 네, 제가.